지금 직장은 쉬고 있어요? 예. 지금 잘 가다가 지금 변덕이 왔어요. 변형이 왔다고 봐야지, 본인 마음속에. 예, 그러니까 직장에서 짜릿하기보다 내가 다른 걸 추구하려고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지금 현실에 그렇게 비춰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뭐, 그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그랬어요? 뭐, 유치원? 지금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애기들 가르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기들 가르치는 일 얼마나 하셨어요? 1년 정도 했어요. 1년? 근데 아니다 싶어서 방향을 지금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방향은 다시 가르치는 쪽으로 갈것 같아.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일을 내려놓은 것이 본인이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내려놓은 지는 얼마 됐어요? 오래됐어요, 한 응? 5년 정도. 내려놓고 나서 쭉안 했어요? 꽃벌. 다시 가야지. 예, 네, 그죠? 그래서 천직이야. 그러니까 꼭 내가 애들을 가르치고 살아가라. 그렇게 태어나진 않지요, 사람이. 그런데 이미 내가 그물에 담갔을 때는 그게 다야. 응? 그리고 조금 뭐 본인이 그렇다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뭐 나랏밥을 먹을 수는 있는 건 아니자 힘들잖아. 그죠? 여보세요? 예, 뭐 공부했었어요, 5년 동안? 그냥 집에만 있었어? 예. 다시 가세요. 예? 올해 생일달이 지났잖아. 예? 6월이 지났잖아요? 6월 1일생, 그지? 지났기 때문에 취직은 열렸어. 근데 본인이 움직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움직여. 다시 가르치는 쪽으로 가. 전에 있던 직장을 가든 다른 데를 가든, 예, 그렇게 가서 움직여야 본인은 또다시 돌아가지. 안 그러면 계속 집에 있게 돼요. 본인 사주가 한번 딱 가라앉으면은 정착, 그냥 그 자리에 정착하는 사주야. 근데 직장을 거기에 그냥 조금 있었으면 그냥 정착을 하고 그 세계에서 돌았을 텐데. 예, 본인이 한번 일단 앉으면은 일단 길어요, 게을러. 아세요? 예, 인정할 거 인정할게요. 본인도. 그래서, 그리고 막 시야가 넓은 사주를 태어나지 못했단 말이야. 항상 좁은 곳을 그냥 거기서 거기만 보고 맨날 판단하고 아니면 아니고 내려놓는데 그럼 다른 곳을 봐야 되는데. 예, 항상 본인이 주저앉으면 또 오래 가요. 벌써 일 갔는지 5년 됐대잖아. 그죠? 예, 5년 동안 그럼 뭐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그냥 쭉 그냥 저거만 일찍 결혼했다. 이제 몇살때 결혼한 거 그러면? 23살 했어요. 23살? 결혼도 마찬가지다. 잠깐만 볼게요. 아이는 낳았어? 하나? 신랑이 몇 살이에요? 10살 41. 이제? 제가 그냥 나온 대로 볼게요. 지금 얼굴이 안 보이는데 자꾸 핸드폰 쳐다보게 돼. 결혼도 그냥 쭉 가면 좋은데 쭉못 가겠다. 그나마 지금 애를 하나 낳고 살고 있지만, 본인 생각 자체가 굉장히 무둔해요. 사주팔자가 내가 그랬잖아. 앉으면은 좀 오래, 길게 끌고 간다고. 근데 이제 결혼을 했잖아? 그래서 애를 낳았으니까 이제 쭉 살아가는데, 예, 좀 어느 시점에 가서 내후년에, 빠르면 내년이야. 내년에, 예, 이별수가 들어왔어. 예, 본인 내가. 예, 본인은 마음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또 그거를 또 무둔하게 실천하는 사주예요. 생각 없이. 그러니까 생각이 깊지가 않아. 깊지가 못하고 단순해서 그냥 여기도 휘둘리고 저기도 휘둘리는 그런 게 태어났단 말이야, 본인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 말대로
이혼을 한다고 해서 100% 다 이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무당이 이혼수가 들어왔다고 한 거지. 네. 이혼수가 들어왔다고 한 거예요. 아, 네. 이혼수가. 그러니까 부부가 살다 보면은 아니요 저희 잘 살아요 저희 그럴 일 없어요 했는데도 헤어진 부부들 나 많이 봤어. 네. 네? 근데 왜 다 이유는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현타가 와서 헤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현타는 네. 뭐 여러 가지겠죠.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내가 직장을 나가야 돼. 네. 응? 취직을 하지 않은데 머리에 쥐가 나. 내 머리에 쥐가 내년에는 예, 신랑을 잡을 수도 있고 아이를 잡을 수도 있어. 그러다 보면은 예, 엉뚱한 것이 흔들리죠. 가뜩이나 이혼수도 들어오는데 이 남군이랑 응? 그죠? 네. 왜 3년 고비를 잘 넘기면 본인 이 남자랑 쭉 살아. 3년 고비만. 근데 그 3년 고비가 쉽지가 않아 보여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불만과 모든 걸 요령이잖아 요령. 그죠? 점을 네. 보는 이유는 어떤 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을 가져야 본인이 내가 보기에는 어마한 데서 화풀이를 하지 않고 어마한 데서 튕겨나갈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본인도 이제 심심할 거 아니야 솔직히. 네. 예,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세요. 지금 애가 뭐 그러면 아직까지 뭐 초등학생도 안 됐겠네 그죠? 네 이제 돌이에요. 그죠? 네. 애도 어리구나. 애가 어리니까 네. 예. 나는 지금 애가 초등학생 정도 됐는데 본인 이별수가 걸려보면 계속 나가든다고 나왔거든. 근데 네. 애가 돌이라고 하면 네. 응? 뭐 나갈 수도 없겠네 그죠? 지금 여보세요? 아, 네 지금 좀 그래요. 그럼 어쨌든 본인 애가 내년 후년 그 3년 쭉 이별수가 들어오니까 뭐지, 하지만 애가 지금 어리기 때문에 애가 발목을 잡아주기도 해요. 아직 어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나가지도 못하고 묶여있는 형국이니까, 뭐, 이별수까지는 떼어 가겠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제 없어요, 이게 딱. 딱. 궁금한 거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궁금한 거 다 말해줬어요? 네. 뭐, 취직이랑 이혼이랑? 그죠? 그 두 가지가 지금 머리에 굉장히 돌았을 거야. 네. 근데 지금 답이 없어. 그죠? 네. 저도 지금 정을 보면서 막혀요. 어? 애가 만약에 지금 만약에 초등학생이다 치잖아? 네. 그러면 본인에는 이별수가 강하게 들어올 때 본인이 빨리 밖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애가 돌이래매. 네. 그럼 뭐 어떻게 애를 이런 애를 놔두고 일을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는 애에 집중해. 알았죠? 지금 네. 머리가 두 가지야. 결혼한 것도 후회하고 있고 집에서 놀고 있는 것도 힘들고야. 근데 이것이 짙어지면 아무리 애가 피덩이라 그래도 피덩이 두고 헤어진 부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본인이 조금 애에 집중하고 육아에 집중해서 공부라도 좀 하고 있어. 다음번에 내가 이렇게 애가 한 3살 되면 내가 뭐 다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 또 그때 가서 내 아이들 거기서 같이 가르치면 되잖아. 그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공부를 하면서 지내세요. 안 그러면 내년이 가정이 힘들어. 또 본인이 밖에 나가야 되는데도 나가지 못하는 형국이잖아. 그러면 더 힘들다 보니까 뻔한 얘기일 것 같지만 고수가 들어오면 그 힘든 거를 잘 이겨내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걸 못 이겨낸단 말이야. 수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한번 엎어지면은 주워 담기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본인이 궁금한 게 그 두 가지라며. 그 두 가지가 왜 궁금하겠어요? 애기 이쁘고 신랑 이쁘면 고민이 아닌 것을. 근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냥 참고 있어. 참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니까 애에 집중하고 3년 후를 내다보면서 잘 보시고 또 3년은 우리가 부부가 조심해야 된다. 안 그랬다가는 이 애 진짜 불쌍하게 만든다.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예, 거기에 집중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예, 지역은 어디셨어요? 거기까지 물어보고 그냥 끊을게요. 서대문구요. 아, 가까운데 있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복 받으세요. 네. 네.